좋은 밤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긴급방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오늘은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제가 늘 서서 기도하고 빌었던 천국의 벽 앞에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과 나의 무능함에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비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보탬이 되고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과는 같이 돈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해서 한 달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모시고 여동생네 집에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요. 참 뭐랄까요, 밤하늘의 별이 그리고 달이 한 3일 전부터가 초생달이 떠 있더라고요.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렇게 그 밤하늘의 초생달처럼 웃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어느 고깃집 앞을 지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고기 먹은 지가 언제인지 알아? 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먹으면 몸에도 냄새 배고 또 통풍 올 거야 라면서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죠. 어머니에게 새로운 쌀을 씻겨드리고 밥을 안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통에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지? 우리 공과금 다 냈는데. 그 이상해서 제가 보니까 저 태어나서 그거 처음 받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강보험 그 지역가입자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나온 거죠. 여기 집이 모든 게 전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피보험자로 해서 돈이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2년 전에 편의점 알바에 일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한 돈이 많이 깨지게 생겼더라고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쳐서 10여만 원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여동생이 그때 매제가 큰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랑 저를 그 이름 밑으로 올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쟤는 일개 알바였으니까 그런 거 잘 안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주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잘 돼서 제 4대 보험하고 건강보험을 같이 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주님은 편의점을 되게 오래 일할 줄 알았거든요. 운영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그때 역풍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정권 바뀌면서 그 옆에 국민연금이 있었어요, 본사가. 근데 세종시로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일 장사는 완전 망쳤죠. 그 근방이 도시락집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여가지고 꽤 장사가 평일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번 역풍이 왔어요. 주말이었는데
저희가 그 근방에 클럽이 진짜 많았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신사 1번 출구 쪽 하면은. 주말엔 제가 일을 했었는데 진짜 멘탈이 막 털릴 만큼 정신없이 바빴어요. 좀 개념 없는 사람들 많았지만 손님이 많으니까 장사는 얼추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승리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클럽이 한 두어 달 동안을 문을 닫았어요. 그게 정확히 딱 1년 지나고 그 사태가 터진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급감하고 뭐 장사도 잘 안 됐죠. 심지어 그때 중국 관객들도 갑자기 많이 줄을 때였어요. 사드 문제는 아니었고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문제였더라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이 작년 10월 다가올 때쯤에 한 9월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게를 내놨다고. 재계약을 했던 것도 다시 취소하게 되었다고. 아, 그때 너무 충격이었죠.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을 때였는데 또 다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가자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처음에 평일 이틀 근무해서 한 달에 40만원 벌었어요. 아, 그거 갖고 생활하는데 너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 1년 다녔을 때 그 점주님 몰래 동네 인근 그 강북구 지역 쪽으로 해서 편의점을 한 다섯 군데를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탈락되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랬을 때 저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혹시나 뭐가 고칠려야 돼서 다시 다른 곳에 면접을 볼 때 위신이 안 깎여야 되나 싶어서. 근데 대부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분은 그 나이 때문에 안 된대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38에서 39살 때였거든요. 또 두 번째 분은 제 경력을 문제 삼더라고요. 저는 경력이 있으면 우대해주고 더 뭐 써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했을 당시에 편의점들에서 대부분 알바 면접 볼 때 경력으로 해서 많이 뽑아주고 그랬는데 강북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또 강남에서 일하면 돈도 잘 챙겨준다는데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못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을 때여서 강남 쪽에 나가서 일을 한 거였지 지금은 아버지 살아생전 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가까운 데로 교통비도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강북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고 싶고 더 오래 버티고 싶었는데 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막막했죠. 또 그때 아이나달까 딱 10월 20일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11월 초쯤 돼서 편의점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점주님이 바뀌어도. 근데 현 점주님이 그 새 점주님한테 막 사정을 엄청나게 얘기해줬어요. 저에 대해서. 얘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똑부러지게 일하니까 일을 좀 하게 해줘라. 그리고 그쪽에서 사대보험하고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이 알바 월급 나오는 거에서 반반해서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다 내주는 얘 돈에서 까서 월급을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편의점에 이제 본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재고조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전주님도 계약서 이제 인계하고 이제 갈 때쯤에 제가 다음날 알바를 가는 날이었는데 미리 면접을 보러 갔죠.
갈때제가 A4 용지에한5장분량의글을썼어요어쓰레기를몇시에언제배출해야되고말아야하고그리고처음에그분들이생초자편의점그운영을하신분들인줄알고담배에대한것도리스트도막짜가지고그리고뭐기본적인뭐그런걸다알려주듯이그꿀팁같은거한4-5장분량의 A4 용지로해서호치케이스받고그리고버스에올라서항상밤에만출근하던그길을낮에이제출근하게된거죠그리고는진짜어색하게실이부부가같이하고있더라고요사모님은계산대를보시고그사장님되는분이계셨는데제가갑자기나타나서이제인사를드리고이러저러서일을할수있을줄알고이제말얘기가다됐어요그리고이제집에왔는데그날집에와서막동생네또쌍둥이네엄마모시러갔다가잘됐다고막이런저런좋은얘기를하고즐기고이제집에왔죠근데와정확히딱10시되니까저한테전화가온거예요새점주님한테서자기하고뜻이안맞는것같아서써줄수가없다고그리고저한테하는말이뭐였냐면은자기가여태까지알바를써면서퇴직금을줘본적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랬죠아퇴직금은나중에차근차근생각하시면되지않냐고제가일하는거봐서얘는일똑부러지게잘한다싶으시면은1년안에더후에원래퇴직금이라는게1년이지나면은퇴직금을주는게되잖아요근데제가봤을때는어떻게봤을때그분이부정적으로봤을때는뭐퇴직금을안줬었다는거는1년안에무조건잘랐다는얘기라는건데아니면은애들이1년도못버티고그만뒀다는얘기가되는거잖아요그리고또그분들이알고봤더니다른데서도편의점을하셨던분인데강남에넘어오면서강남거에서이제이편의점하나로이제올인을했다는식으로얘기를한거였거든요그때처음만나서면접했을때도저한테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전점주는무슨타입이래가지고 ABC 면은 A 타입이어가지고마진율만원을받아가게돼있었다근데자기들은그거하고더안좋은조건으로빨리가게를넘기는식으로넘기다보니까자기들은뭐 B 타입을해서몇뭐700몇백원900몇백원밖에가져가지못해서건강보험이나4대보험까지들어주지못하겠다그거너무부담된다저한테그러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랬죠아니그러면은저를써주실때제월급에서그4대보험하고건강보험비를까고저한테월급을주시면되지않습니까이랬거든요그런데끊어버리더라고요매몰차게미안하다고마음안맞았다고죄송하다고저한테막그렇게하면서끊어버렸죠아이고그래서바로점주님한테예전전점주죠전화해서이제물었죠이런거에대해서이런일이있었다그니까그점주님도너무안타까워하시고아쉬워하셨죠그리고밥먹을약속을잡았었는데지금그전점주한테연락을못하고있어요제가지금사정이너무안좋으니까그래서그분이한달월급주시면서그퇴직금조금뭐많이못챙겨줬다그러면서돈을주셨는데총300만원을주셨거든요근데아버지병원비조금나간거랑그리고그한달동안이제차비만하면서나가는데다합쳐보면은거의100만원넘게돈이빠져버렸거든요그러니까실제로제가통장안에있는게한100한몇만원밖에안남았어요거기서휴대폰비며뭐생활하는데있어서저진짜아끼고아낀다고막돈을거의안썼거든요조카들을위해서가끔저젤리나사탕한두개사준은거랑진짜먹고싶고먹고싶고꾹꾹참아가면서그렇게했었는데오늘뜬금없이 우편함통에건강보험에서돈을내라고이렇게온거예요지역가입자로돌아갔다고그러니까회사도실직된상태고어머니도지금일을안하신지꽤되셨군요나현재도이제일은이좀딱하나인가좀넘으시는상태인데아이게미치겠어요너무막막한거예요돈나올데가없는거예요더이상나이는42에
결혼도 못했고 그렇다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친구나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몹쓸 병만 걸렸죠. 통풍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아, 자신감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욱더 안습해오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 보험 그 고지서를 봤는데 와 20 얼마가 나온 거야 세상에. 그게 저희 아버지가 10월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망진단서를 좀 열흘 있다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속세며 뭐 하는 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통장이면 아버지 명의라는 거 다 돌리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제가 그거 막 발벅박 뛰어다니고 그럴 때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건강보험 쪽으로 신고가 좀 미뤄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가 더 플러스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치랑 1월치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매년 뉴스 보면은 건강보험이면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뉴스를 얼핏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엄마랑 저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돈 나올 땐 이렇게 세고 쐈는데. 하, 진짜. 아, 그래서 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 잠도 더구나 더 안 오고. 아,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 방으로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 여동생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예전에 네가 나 편의점 알바를 할 당시에 4대보험하고 건강보험 네가 매제 이름을 통해서 들어준다는 거 하는 거 있지 않았냐. 오늘 뜬금없이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는데 어쩌고저쩌고 주저주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일단은 매제가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매제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럽죠. 능력도 없고 참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한 게 어머님한테도 너무 죄스럽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모셔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봤어야 되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해준 게 지뿔도 없고 개뿔도 없고 뭐 모아둔 돈도 없고. 방금 동네 마트 가가지고요 그 요즘 파란 코끼리라고 있죠? 그 맥주 하나 사왔어요. 어차피 저는 술을 먹으면 통풍이 오겠지만 오늘은 왠지 술이 먹고 싶었어요. 아까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다가 막 엄청 울어댔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또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근데 밖에까지 다 들리니까 그게 약간 저희 집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샤워기 틀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맥주 하나 사왔어요. 500ml짜리.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아픔이라도 낫죠. 이렇게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의 아픔은 어떻게 잠재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시 맥주 한 모금 먹고 할게요. 아, 나라는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전염병 때문에 말도 많은데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3일째 인후염이 앓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맥주가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1980원이에요. 만원이 돼도 이제 후덜덜하게 떨고 있는 제 상황이 참 우습더라고요. 애쓰는 말 아닙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가난의 고비라는 게 너무 높습니다. 가난이라는 메비우스 띠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로또를 하러 로또방으로 갑니다. 거기가
그나마 저희 동네에서 2등이 진짜 많이 나오면 되거든요. 아 1등 안 돼도 되니까 2등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나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안주거리가 막상도 살려니까 새우깡 1,000원도 너무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성탕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850원이더라고요 동네 할인마트에서. 안주로 잠시 날라면을 좀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저 생전 한번 날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때 그때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면 요새 뿌셔뿌셔라고 해가지고 라면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먹었을 텐데. 오늘은 아유 날라면과 맥주 한잔 먹고 있겠습니다. 아휴 참 태어나서 이게 라면 먹어본 게 또 처음입니다. 진짜 제가 날라면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스프에 스프 라면을 스프에 찍어 먹어야죠. 아 여러분들은 날라면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라면을 부셔서 위에다 뿌려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라면가루를 미리 뿌려놓고 라면에 침을 발라서 꾹 찍어 먹나요? 전 두 번째 버전으로 먹어요. 아, 예전에 제 여동생은 날라면을 부셔서 과자처럼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부셔부셔라는 과자가 나왔을 때 어우 그건 대박이었죠.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근데 예전에 호기심에 짜파게티를 한번 스프에다 한번 찍어 먹었다가 아 맛없어서 아주 그냥 막 치를 떠왔던 것도 있었네요. 오늘은 술안주가 됐어요. 아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맥주 사러 갈 때 진짜 난감했어요. 오늘은 맥주 한 잔과 날라면 하나 스프에 콕 찍어서 안주 삼아 먹고요. 화장실 가서 오늘은 깨끗하게 샤워하고 잠을 잘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려고 좀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딱 되면은 집 근처 로또방 가서 로또나 한번 해결하겠어요. 라면 안주 삼아 한입 물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사치예요. 890원짜리 안주. 아휴. 예전에는요 편의점을 2년에 한 번씩 그만두게 될 때 저는 그 다음날 일가는 척 하면서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 가서 땀 쫙 빼고 다음날 김치 뚝배기 하나 먹고 때를 빡빡 밀고 세진사한테 때 밀어달라 그러고요. 때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팔 벌게 져가지고 로션 바르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시간 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재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죠. 그때는 건물주가 말을 잘해줘가지고요. 아휴 재취업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 아, 다 추억이 됐네요. 제 나이 27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되기까지 15년이 흘렀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잠시만요. 저 맥주 좀 먹을게요. 사람이 안 남았어요. 가족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돈도 없고 뭣도 좆도 없어가지고 오전 근무자처럼 일했던 그 근무자 여자한테도 밥 사준다 그랬는데 연락 한번 못해줬고요. 심지어 현 점주가한테까지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아, 통풍기가 너무 심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을 때 한동안 제가 술을 좀 어머니 몰래 먹었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 후폭풍이 진짜 세게 왔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아버지 이야기할 때 크리스마스 새벽 2, 3시쯤에 아버지 49제 때 남은 정종 한 글라스와 번데기 캔 사갖고 온 거 들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서 먹고 또 그날 엉엉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날 새벽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해줄 때 제가 자는 척하다가 아버지가 산타라는 걸 알고 그 레이저총같이 비행기로 변신하는 거 받고도 실에 빠져서 선물도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죠.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요, 가난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딱 두 번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편의점에서 13년 일하고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폐점되고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일했었던 지금 현재 일했던 2년 일했던 곳에서 처음에 평일 야간 근무로 갔는데 삼촌분을 그 평일 야간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 야간을 했는데 항상 5월 일하던 애가 거의 100만원 좀 넓게 벌던 애가 갑자기 이틀 일하면 한 달 일해서 40만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진짜 답이 없었죠. 첫 달은 괜찮았어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 돈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당시 씀씀이가 너무 심했던 것도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자괴감이 엄청 빠져들었어요. 나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고 있는데 남들은 고깃집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휘닥대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있고 또 어떤 테이블에서는 연인들이 같이 호호하하 하면서 맛있게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 거 보면요. 그리고 주말하고 휴일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집에서 즐겁게 드라마나 예능 보고 있는 거 보면 참 많이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편의점에서 알바 일하는데 주말에 클럽 놀러온 애들 보면은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손님으로 대부분 돈 쓰는 거 보면 막 와. 그리고 클럽에 놀러오신 분들은 클럽이 대부분 현금 박치기를 많이 한다고 그때 처음 알았는데 돈 뭉태기를 막 한 몇백만원 막 몇천만원씩 이렇게 갖고 가는 거 보면 참 나중에 승리 게이트 터졌을 때 그 내용 들어보니까 과감이더라고요. 뭐 샴페인 세트 하나에 뭐 몇억씩 하고 몇천만원씩 하는 거 보고 아유 그때 당시에는 그 세대들이 클럽에서 노는 게 문화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 나이 때 물었던 문화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나 뭐 찜질방 가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 왜 세대별로 노는 문화가 다 틀리듯이요. 근데 너무 자괴감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뭐 쓰레기통 비우거나 음식물 찌꺼기 버린 게 제 자괴감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명품 하나도 없을까? 명품? 뭐 명품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운동화는 나이키 하나는 있었어요. 월급 주고는 매번 샀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꾸 반복적으로 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2년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점주들이 2년만 하고 딱 못 버티고 다른 점주한테 가게를 인수하면서 저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점주들이 올 때 간혹 이제 다른 알바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일했었다는 신사 가로수길점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건물주가 막 적극 추천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일주일 안에 연락이 와서 다시 재취업하고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좋았죠. 그때 제 나이 27에서 30 중후반쯤 지날 때였고 그때도 로또를 하고 그랬었어요. 하면 더했지 안 하지는 않았어요. 자동으로도 만원 했었고요. 제가 추수라서 그 로또 방에가 보면은 로또 번호를 그 한 달 한 두어 달 동안 통계 낸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포인트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심지어 로또 업체를 통해서 로또 업체에서 거의 7년인가 8년을 했어요. 2등 한 번 안 되더라고요. 참 2등 몇 천만 원도 돈이 적다하지만 저는 그 돈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오늘 2월 1일 첫 달입니다. 2020년도 그리고 토요일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토요일이면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마냥 뒤에서 커다란 돌이 굴러오고 막 집에 빨리 가다 보면은 뭔가 기분 좋은 일 있고 몸이 한가득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는 공장에 계시고 아버지는 IMF 때문에 집에서 놀고 계셨을 때 진짜 그때 당시에 그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아 목말라 쓰러졌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토요일에 항상 집에 올 때 왕뚜껑 500원짜리를 두 개를 항상 사왔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 초등학교 가서 내 동생을 누가 괴롭혔나 하고 학교 앞에서 막 대장이 된 것 마냥 교복 입고 막 서있었죠. 막 엄청 폼 잡고 막 그랬었죠. 그때 가끔씩 동생 진짜 괴롭혔다는 때 홍군형도 낸 적도 있고 그리고 동생 가방 들어주고 실내화 들어주고 집에 와서 항상 왕뚜껑을 같이 먹었어요. MBC에서 하는 긴급출동 911도 보고요. 가끔 맥가이버도 보고요. 그때 왕뚜껑이 500원에 참 맛있었는데 지금 왕뚜껑은 뭐 예전 반 못하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눈깔 사탕도 사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요. 그때 저희 집 바깥쪽 도로변 쪽에 그 스타킹 팔고 간장 팔고 뭐 생활용품 공산품 파는 일을 하셨던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셨는데 제가 매번 눈깔 사탕을 사드렸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제가 가서 맨날 주전부를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 100원만 할머니 100원만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항상 집에 들어올 땐 인사를 하는 그런 착한 아이였답니다. 아휴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고 우리 외할머니도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도 보고 싶네요. 가난이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 어느 시사풀에서 모자이크 쳐야 되는 데서 한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말들 하는데
에이,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자 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제가 가끔씩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니 현세였나? 아니면 전생이라도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한테 행운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까? 운은 있는 걸까? 그럼 그 운이 언제쯤 펴질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따뜻해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봄 아닙니까? 따뜻해지는 봄이야. 근데 제 인생의 봄날은 아직 찾아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또 무더운 여름날이 다가와도 제 가슴속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난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 이거 꿈이네? 그걸 혼자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 와 그 뭐라 그러죠? 그 공허함이랄까? 허무함이랄까? 그거를 깨우쳤을 때요 한 3-4일 동안 아마 꿈을 거의 안 꾸고 잠이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잠이 들어 꿈을 꾸면요 그 꿈속이 더 행복해요. 거기선 때론 여자친구가 있고 애인도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살았고 배고픔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꿈에서 깨어나면 아침이라는 현실은 참 너무나도 차가운 가시처럼 싸늘했어요. 아, 괜히 어머니한테 하풀이하고 신경질 내고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원망스러워요. 오늘처럼 돈에 관해서 또 어디서 돈 내라고 독촉이라도 독촉장이라도 날라온 날은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웃에서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나거나 길 가다가 뭐 무한리필하는 고깃집 같은 거 봐도 이제 거기도 못 갈 정도로 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가끔 뭐 김밥천국이라는 데도 가가지고 뭐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예전엔 마음껏 먹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돈을 모아서 아니면 할부로라도 해서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현실이. 저 그거 아세요? 저 살 빠졌어요. 술을 안 먹어서 빠진 게 아니라 고기도 안 먹어서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이 너무 안습해하고 이게 거의 오래가니까요 진짜 입맛이 없더라고요. 배는 분명히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항상 밥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한소를 하셔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 오면은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어요. 어머니가 그렇다고 여동생네 집에서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쌍둥이 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겨우 3살에서 4살 넘어가고 있는데 장난도 더 많아지고 바깥 세상 구경하기를 더 갈망하는 녀석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삼촌이라는 사람은 참 백순화돼 있고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아니면은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은 거. 때론 저도 신데렐라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남자 신데렐라.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 그렇다고 제가 강남권에서 15년을 일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도 뭐 돈 많은 여자 만나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강남권에서 일하니까요 대부분 강북이나 지방 쪽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없이 살아도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하방부터 시작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2, 3층? 때로는 옥탑방에 살다가 지금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다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강북이나 집 근처에서 살지 말고 강남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집값 엄청 비쌉니다. 물가도 엄청 여기랑 너무 차이나게 비싸요. 같은 세븐일레븐일지언정 가격대가 다 틀려요. 천차만별로. 아휴, 지금은 막 9천에서 만원 넘어가면 막 후덜덜 떨고 있는 게 제 자신이라는 게 참 한심스럽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고민 걱정은 없나요? 저는 지금 밤에 야간에 오래 편의점 알바 일해서 그런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요새는 더군다나 더 못 자요. 돈 걱정 때문에요. 돈 걱정이에요. 진짜 돈 걱정. 제 나이 때면 좀 늦었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될 상황인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 없으니까 참 너무 자괴감이라는 게 진짜 많이 빠져요. 더군다나 또 가난이라는 거, 그것도요. 저한테는요 보물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혼이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불을 자꾸 제가 버릇이 약간 손 이불을 막 만지작만지작하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불들이 막 부들부들해지고 보드러워지고 해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항상 쥐고 자요. 그 찰리 브라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라이너스라고 그 막 담요 끌고 다니면서 손가락 빠는 애 있죠?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은 아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골목길에서 벌어진 인형을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왼쪽 머리 쪽에 점 있고 귀가 있고 뿔이 있고 꼬리가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웃에 미용실 하던 어떤 꼬마 여자일 거라는데 제가 그걸 그냥 주워 온 거예요. 근데 머리 쪽에 돌이 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을 어머니가 뜯어서 이제 솜을 다시 깨서 이렇게 꿰매주셨었는데 그 인형 갖고 오자마자 했는 게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점박이라 그랬어요. 점이 크게 있다 그래서. 근데 그 녀석 지금도 아, 이 얘기는 좀 놀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스터빔 그 개그맨이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곰인형을 옆에다 이불 덮어놓고 같이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 장면 나올 때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 옆에도 제 왼편에는 그 점박이 인형이 누워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혼입을 좀 덮고 있고 지금도 방송하면서 가끔 혼입을 갖고 와가지고 만지작 만작거리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촉감 이게 참 좋더라고요. 글쎄 이게 두 가지가 제 보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아직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 보물은 나의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을 돈 없어서 못 지켜주었을 때 그 서러움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를 발인하고 보내드렸을 때도 돈이 너무 쪼들리고 없어서 아 낙골도 한번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공당 분양소에다 뿌려드렸던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발 하루빨리 대해주길 바란다고. 만약 그날이 오면은 양장점 같은데 가가지고 양복점 너무 옛날 티 나죠? 양복점에 가서 검은 수트에 정장 하나 차려입고 정종 하나 사들고 아버지 사진 하나 들고
바라하셨던 벽제에 가서 공동 분향소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정정 크게 한 잔 따라 드리고 크게 절하고 기도하고 좀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아 진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진짜 언제가 될까요?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가난이란 단어를 딱 한 번 얘기했었죠. 편의점에 있을 때 주말 야간 할 때 한 달에 40만원 벌고 정확히 3-4개월 있을 때 돈이 점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그때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난하고 느꼈을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 따로 특별하게 뭐 손재주 있는 거라고는 종이 장미꽃 적기랑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깊게 빠져서 연애 편지 쓰는 것 빼고는 한 게 없었는데 아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 나의 그 말을 개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어서 아 어쩌다 또 사랑 얘기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혼잣말 또 에세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사랑 얘기도 하고 뭐 꽃뱀한테 물린 얘기도 할 거고 사기당해서 사기꾼도 당했던 사기꾼을 잡았던 얘기도 하고도 하고 저도 남자니까 군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아 여러분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여파가 너무 심해서 술 너무 먹다가 통풍도 오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 아무리 먹어도 안 나와서 병원 갔더니 고혈압 있다 그러고 고혈압 약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데 제가 딱 두 달만 먹고 먹질 않고 있어요. 와, 그 혈압약 한 달치가 5만원이나 넘더라고요. 보험 적용됐는데도 혈압약, 고지혈증 뭐 두 가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통풍은 뭐 아휴 뭐 요즘 어머니께서 오이수에다가 오이에다가 레몬 넣어서 오이수 넣어준 물 먹고 있지만 아 그걸 너무 차게 먹어서 지금 감기가 3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맥주 먹고 있네. 진짜 여러분 저 이제 한 달하고도 보름을 좀 너무 오래 쉬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월 중순쯤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컨텐츠를 뭘 할지 너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게임 방송하면서 수다 떨고 싶었는데 아휴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버전이다 보니까 그거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켰을 땐 아예 파워도 안 들었어요. 한 번 안 썼는데 동네 근처 가까운데 가니까 파워 나갔다 해서 3만원 또 깨지고 또 고쳤더니 이번에 또 키보드가 오래돼서 또 자판이 안 열린다 그래서 또 키보드 또 사고 돈은 없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반디캠? 그리고 제가 주변 인근 그 구독했었던 분들한테 제가 SOS를 솔직히 쳤어요. 녹화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송 컨셉이든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해주더라고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컨텐츠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하다 생각한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트림이 잠깐 나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15년을 일했잖아요. 그 15년 동안 그냥 허투루 부스트로 보냈나 아니거든요. 지금 막 가끔 막 생각나면 막 글로 쓰고 있어요. 메모지에다가 오늘은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겠다. 아니야 또 이번에 또 이런 내용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오픈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끔 또 군대 얘기도 하겠지만 아직 군대 얘기는 할 정도는 안 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군대생활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도 에피소드나 오픈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혼잣말도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이나 아니면 어디 갈 때 항상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로 주저리 주저리. 글쎄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가끔 샤워할 때도 그렇고 머리 감을 때도 혼잣말 할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저는 말이죠, 내일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로또방에 들러서 로또 이제 10,000원어치는 못하고요, 5,000원어치 하고, 연금복권까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로또 5,000원 한 장만 하고 내일은 집에 올 겁니다. 그 집에 오는 길에 또 높디 높이 올라가 있는 청탑 위에 십자가를 보면서도 또 주문을 외우듯이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집에 오겠죠. 그리고 또 어김없이 밥은 안 먹을 거고 입맛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왜 입맛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뱃속에선 분명히 꼬르륵꼬르륵 살가 나고 배가 땡기듯이 아픈데 아무것도 안 먹혀요. 물도 겨우 삼킬 정도죠. 입술이 말랐다 하면 립밤 바르면 되니까 먹고 됐고, 좀 단 게 원한다 싶으면 초콜릿은 나한테는 이제 또 사치가 됐으니까 500원짜리 자리토 껌 하나 먹으면 되는 거고요. 현실을 너무 도피하고 싶다 보니까 괴로운 일도 도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제가 요새 모바일 게임을 한지 좀 됐는데 글로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은 이렇게 방송을 또 하기도 하고요. 아직 구독자는 여전히 두 자리고요. 제가 올리는 것들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걸요? 갑자기 말이 말렸는데, 가끔 제가 조회수가 없으면 항상 제가 보면 그 조회수가 또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구독자는 11명인데 그 대부분 제 지인들인 것 같고 아니면 구독했었던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보러 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오늘은 파란 코끼리 맥주가 상당히 쓰고 맛없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안주거리를 먹는 날라면도 참 맛이 없네요 오늘따라. 제가 또 이 얘기 저 얘기 3000포로 참 많이 빠졌죠? 아, 요즘 저는 어머니를 여동생네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게 파란 하늘을 많이 봅니다. 전에는 하늘 볼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밤하늘을 올려봤는데 밤하늘이 핑크빛이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날 아침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눈이나. 그렇다고 뭐 제갈공명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 날라면을 안주로 먹고 있는 윤호의 ASMR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하는 방, 예전에 여동생이 여기서 방에서 즐겼었어요. 개방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어린이 선생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땐 가족들이 멘붕이 왔었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집 이 공간에 있다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제가 봤을 땐 걔는 항상 저보다 앞서갔었어요.
공부야 당연히 더 1순위로 잘했고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이 일 저 일 다 해봤던 애였어요.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는 떡볶이 집에서 일을 했었고 또 군대 갔다 또 나오니까 헬스장 다녀서 다이어트에 성공도 했었고 거기다가 또 빵집 파티쉐가 된다 그래가지고 빵 자격증도 따려고 그렇게 노력도 했었고 근데 걔는 좀 작심삼일이라고 일도 오래 못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게 되게 한심스럽게 보였거든요. 오히려 동생은 일이 아니다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딱딱 그만두는 스타일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한 곳에 오래 버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편의점 한 곳에서 13년 일하고 또 최근에 일하다 그만둔 데도 2년 하다 그만두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뭐 하나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도 좀 하고 그럴 걸 그랬어요. 근데 그 연애라는 거 아무나 하는 거겠습니까?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근데 친해지면 말은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혼잣말 에세이 하는 것처럼 영양가 없는 말로 주저주저하게 하겠지만요. 점점 동네가요 알고 지내던 분들이 없어져요. 건강 문제로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을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모를 고층 빌라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어요.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졌던 이 동네가 이제 1인 1가구가 되어버려서요. 배달음식 엄청 시켜먹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골목길 주변 집안에 담배꽁초들은 왜 이렇게 굴러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저도 왜 사랑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 사랑은 알고 봤더니 나 혼자만의 사랑이더라고요. 말 한번 못 걸어본 걸어본다 싶으면 그놈의 타이밍은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왜 두 번 다시 사랑 안 한다, 짝사랑 안 한다 다짐하고 굳게 맹세를 했었는데 그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돈 걱정하다가 갑자기 사랑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저 그리고요 이런 얘기 하긴 좀 창피하지만 저 아직까지도 여자랑 한 번도 손도 못 잡아봤고요. 뭐 팔짱도 못 껴봤고 같이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걸어본 적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꽃 선물을 해줘본 적도 없고 또 입 맞춰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같이 밤을 지새본 적도 없어요. 그냥 혼자 좋아하고 혼자 이별했죠. 그렇다고 저는 스토커처럼 집착처럼 그 사람한테 눌러붙거나 비빌댄 적도 없었고요. 그 사람에게 하라니까 좀 그런데 한 짝사랑은 골백번 했다가 그러다가 제대로 꽃뱀한테도 한번 물려본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저희는 뭐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저 스스로가 결단을 내본 적이 있어요. 아 사랑은 사치다 라고요. 또 한숨 쉬게 되네. 죄송해요.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긴급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게 진짜 긴급방송인데 저한테 진짜 긴급방송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가난을 제가 생각하는 가난은 그거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거 있어도 못 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돈 앞에 좌절하고 작아들고 소심해지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난은 한 달이 훅 지나가는 게 이제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 뭘 해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통곡의 벽에서요,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많이 찾았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장례식장 때 첫날 밤 아무도 없는 그 장례식장 그 안에서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끝까지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종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괜히 똥 많이 싸고 오줌 함부로 싼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냈던 거 죄송하다고. 그리고 아버지 아시죠?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제 궁극적인 목적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그놈의 로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장례식장 안에 분명히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촛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그 국화꽃이 있고 사진 있는 그 위에 있는 촛불이 흔들거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내가 돈 걱정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봤으니까 도와주시려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아이고 참 잘 안 되네요. 진짜 궁금해요. 왜 난 가난한 걸까? 왜지?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고 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던 보탬이 되주신 아낌없이 준 나무 같은 존재니까요.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왜 난 그 중에 하나 정도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가질 수 없는 걸까? 왜? 진짜 막 누워서 잠에서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머리를 감을 때나 로또를 하러 가는 그 길거리에서도 때로는 집에 돌아오는 그 길거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난 안 되지? 왜 난 이 가난의 메비우스띠의 굴레를 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제가 한 3, 4년 전에 동네 역술인이 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제가 신년 새해가 되면 거기 가서 운수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똑같은 운세를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서른 이후 40살 조금 넘으면 운이 탁 트인다 그랬거든요. 돈도 여자도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42가 둘이 됐는데. 아, 참. 왜 제 인생사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돈도 사랑도 아무것도요. 지금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들 앞에서는 힘든 모습 보이지는 않고 계시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안 보이는 데서 눈물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오죽하면 아들한테 이제 쓴소리도 안 하시고 있을까요? 전 알아요. 어머니도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거. 아휴, 이 가난의 굴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제발 탈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유혹의 손길에 빠져서 뭐 강도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편의점에서 15년을 일했으면 돈을 얼추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명언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편의점에서 2년 3년 일했을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 달에 100만원에서 90만원 벌 때여가지고 그땐 그게 꽤 많은 큰돈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막 일본도 가볼까? 아니면은 제주도도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갖고 싶은 거 많이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할부로 다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펑펑 쓰고 남아도 분명히 또 돈을 계속 벌릴 거고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게 진짜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줬던 어떤 한 손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주말등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직도 여기서 오래 일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 언제 저를 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손님들 자주 만나니까 손님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여기서 꽤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점주가 한 3번인가 4번 바뀌었을 때니까 정확히 제가 한 7, 8년 일했을 당이셨거든요. 그때 알았죠. 막 그때 저는 오히려 역정내서 스스로 혼자만으로 짜증을 냈어요. 아니 편의점 오래 알바 일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참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지금 이렇게 백수가 돼 있고 1, 2천 원만 떠도 후덜덜 떨고 있고 이런 제 자신을 보면 참 또 새벽 한 2시간쯤 있으면요 어머니가 또 동네 앞산에 초등학교 모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정자가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운동하러 가실텐데 벌써 몇십 년째 하고 계세요. 이 라면과 맥주 먹고요, 아까 아버지 때문에 엉엉 울었던 눈물 자국 좀 목욕탕에서 목욕을 좀 한번 하고요. 여러분, 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자랑 입 맞춰본 적도 없고요, 한 밤을 지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어떻게 욕정을 그걸 해결했을까?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 네.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안 하면은 막 욕구불만이 돼서 막 승질 더 나는 것 같고,
아니면 그거를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부끄럽지만 나로 하긴 하겠지만 또 밤이고 하니까 은근한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제 옷 서랍장을 우연찮게 또 열다가 양말 정리를 한번 할까 해서 양말들 다 꺼냈는데 그 밑에 콘돔이 두 개가 나왔어요. 베네톤 걸로 해서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거 원래 유통기한 길잖아요.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쓰려고 했는데 못 써봤네요. 저 콘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는 뭐 다시 빼서 버렸는데 여러분한테 진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밤에 지금 술을 먹어서 그런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네요. 제가 이 한마디만 더 하고 뭐 방송을 좀 접고 이제 좀 자고 내일은 정상적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원훈련을 할 때 마지막 3주차인가 동원훈련 4주차 때 그 동네 과학기술원이 하나 있어요. 카이스트라고. 거기서 동원훈련 4시간짜리 훈련을 저녁 때 다가갈 때 할 때쯤이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걔네가 중국집을 하던 중국집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때 당시에 저보다 더 못 나가던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여자친구는 있냐? 애인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걔가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난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다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너 그럼 혹시 아직도 총각이냐? 그러니까 제가 총각이라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살 때였을 거예요. 백수생활 끝나자마자 바로 편의점에서 갓 편의점 알바 일을 맛볼 시기였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한심한 놈 바보 아니냐 너? 여자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냐? 내가 나중에 너 한번 너 연락하면 내가 한번 여자를 한번 하게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유 그거 어떻게 하냐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죠. 왜냐면 고등학교 당시 그 한창 그게 이슈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창 학교에서 뒤에다 놔주는 금연침 막 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순결지킴이 뭐 행사를 해가지고 한국 애주연맹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여자 여고에는 은반지 맞추는 거 남자애들은 남고에는 전혀 남고였는데 남고는 그 카드 신용카드 같은 카드인데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건데 저는 그거 아직도 지갑에 있어요. 그 새 순결 카드라고 뭐 그 뒤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규칙이 뭐 욕하지 않기, 성욕을 참기, 뭐 야동 보지 말기 뭐 그런 거. 그리고 몇 살 때가 될 때까지는 뭐 여자랑 그거 뭐 성관계 뭐 하지 않기 뭐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계속 갖고 다녔어요. 주민등록 뒤편에. 벌써 발해주고 해줬는데 아직도 갖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뭐라고 암시를 했었냐면 우리들한테 나중에 진짜 니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을 때 당당하게 딱 보여줘라. 그러면은 그게 너희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걸 보여준 거다. 그런데 웬걸요. 참나 다 헛소리였죠. 나중에 진짜 제가 29살인가 30살쯤 됐을 때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외화였는데 제목도 지금도 생각나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저 처음에 그거 엄청 웃으면서 봤거든요. 아유 저 한심한 놈 뭐 여자랑 저렇게 한번 못해볼까. 맨날 DVD나 쌓아놓고 있고 말이야.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 인터넷 쳐보면 그런 게 있어요. 동정남이라고. 제가 그런 놈이죠. 아유 올 순수한 총각. 에휴 심지어 우리 저희 고모네 형이 저 군대 간다 했을 때 전날 와가지고요. 저 솔직히 저 기대 많이 했어요. 그때 한창 친구들한테 들렸던 게 저보다 한 살 좀 많은 애들이랑 같이 학교 나갈 때였는데 그때 걔네들 대부분 저보다 군대를 먼저 갔었는데 대부분 자기 아는 지인 형이나
신양들이 그 예전에는 그 청량리나 미아리 데려가서 응? 총각 닦기 떼주고 이제 군대를 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저희 고모네 형이 저 거기 데려가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진짜 전날 저녁에 저희 형이 집에 온 거예요. 고모네 형이 그때 한참 같이 살다가 이제 아파트 구해서 나갔을 당시였는데 그때 저희 고모네 형이 그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 한마디 하고는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맛있는 밥이라 사주러 간다고. 근데 저녁 늦게 왔거든요. 근데 속으로 내심 기대는 했었죠. 아 드디어 나도 총각 대기 따는구나. 근데 저 형이 이상하게 저 지금도 기억해요. 독서실 밑에 있는 처음엔 청량리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금방 어디 근처 무슨 돈가스 집을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경양식 집에. 그리고 너 맥주 마실 줄 아냐? 해서 아 조금 주면 먹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생맥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럼 돈가스 나오고 그때 시간이 9시였어요. 저녁 9시. 다음날 아침이면은 저기 가야 되는데 이병열차 타야 되는데 훈련소 들어갈 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속으로 내심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술 먹고 밥 먹여놓고 그거 하러 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막 맛있게 돈가스 먹다가 형이 갑자기 맥주 몇 번 짠짠하다 그러다가 저한테 두 손을 꽉 잡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좀 엉망스러웠죠. 윤아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두 가지만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내가 뭘 가르쳐 준다는 거지? 나도 야동 많이 먹고 포르노 많이 봐가지고 하는 거 아는데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아야 군대를 가면은 줄을 잘 서야 돼. 무조건 중간에 서 있어. 맨 앞에 서 있지도 말고 뒤에 있지도 마. 그리고 한번 실수해서 계속 실수하지 마. 그럼 너 고문관으로 찍혀. 이게 단 거예요. 군생활 팁이. 근데 세상에 군대 가서 아이고야. 여러분 군대 가서 바느질 못해가지고 개고생한 게 저였어요. 진짜 삽질 못한다고 개고생하고 해머질 못한다고 개고생하고 팔굽혀펴기 못한다고 해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괴롭혔어요. 와. 근데 지금은 군대 많이 왔잖아요. 막 찍찍이로 된 걸로 해서 이름표 달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번호를 순번을 바늘 실 막 규격 줄 맞춰서 하고 그랬어요 했단 말이에요. 전 바늘에 실 느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들어본 삽이라곤 꽃삽밖에 없어요. 근데 군대 가서 막 뭐 전투 삽질이다 뭐다 막 그런 걸 뭐 가르쳐 주거나 막 그런 걸 하니까 와 답이 없다. 심지어 곡괭이질도 못했는데 그거 갖고도 얼차례 엄청 받고 그랬던 애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으니까 아 처음엔 돈 걱정한 얘기 하다가 사랑 얘기 조금 하다가 지금은 아예 대놓고 18세 18금 얘기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 그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집에 온 거예요. 형이 데려다주고 와 저 다음날 부대 들어갈 때 진짜 서운하고 선망했습니다. 그 두 번인가가 또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거 총각 닦기 때는 만한. 근데 전혀 못했죠. 그냥 자기 위로만 할 뿐이었죠. 그때 이웃의 떡볶이집 형이 처음으로 야한 잡지 보여주면서 어우 성에 처음 눈을 뜨고 그랬었죠. 그 형 지금 제가 군대 갔을 때 대구 자기네 고향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떡볶이집 접고. 그래서 그 형도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본 얘기가 그 PC방에서 알바하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형이 누나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와 한번 싸우는 걸 봤는데 여자들 싸우는 둘을 보면은 진짜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남자를 막 주먹 몇 대 때리고 발로 차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머리 끄덕이 붙잡고 시야 잡고 막 머리 다 뽑힐 때까지 막 그러고 싸우는 거 보고
어우, 제가 무서웠어요, 진짜 그날. 누구나 살면서 리즈 시절이 이때잖아요. 제 리즈 시절은 중2 때였어요. 그땐 동네 형들도 있고 또 독서실 가면 같은 학급 친구들도 우연찮게 한두 명씩 거기서 만나고 맨날 공부하러 간다시고 독서실 보내줬는데 맨날 새벽 한두시 되면은 그 동네 가까운데 유일하게 편의점은 아닌데 서클K라고 하는 입사시 하는 막 마트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막 그 막 커다란 음료수 통 갖고 가면은 거기서 주문해서 제작한 거 사갖고 간 거 가서 음료수 막 여러 가지 산타 막 사이다 콜라 막 섞어 먹으면은 그 음료수 통이 막 색깔이 변하는 거. 진짜 거기서 맨날 라면도 많이 먹었죠. 막 근처 막 월국시장이라는 데서 막 1,500원짜리 하나 비빔밥 먹고 막 그때 물가 엄청 탔어요. 지금은 막 개발 너무 하니까 다 이사 가고 없어졌죠. 아유. 아유. 자꾸 술을 먹으니까 별 얘기도 다 하네요. 세상에 먹방도 하고 있고, 술도 먹고, ASMR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파란 코끼리 맥주와 날라면을 안주 삼아 먹는 윤호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잠 못 드는 밤에. 너무 걱정도 많고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꿈속에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꿈, 변소 빠진 꿈, 똥꿈, 막 뱀한테 물린 꿈 꾸면은 막 로또 대박나고 부자 된다는데 저 그거 왜 안 꿔봤겠습니까? 다 꿔봤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돌아가신 분 꿈에 만나는 겁니다. 글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확히 한 보름 있다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을 때 웃으시면서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신년 새해도 엄마 따라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 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또 해를 못 봤어요. 근데 그날 로또를 했어요. 연금복권도 근처 CU에서 했죠. 내일도 어김없이 로또를 하러 로또방향을 가게 되겠죠. 그 가는 길목에서 저는 또 로또 1등 당첨되면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고 있겠죠. 멋진 자동차를 사고 여우 같은 글래머의 한 여자를 만나서 진짜 토끼 같은 자식들과 들푸는 초원이 깔려있는 뭐 마당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여동생과 쌍둥이 조카들과 사랑하는 부인과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꿈을요. 근데 아, 저 이러다가 솔직히 걱정 진짜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 이러다 혼자 쪽방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진짜 독거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방송 소재로 할까 했는데 지금 짧게나마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맥주를 먹더니 트림 나오네. 살면서 삶의 끈을 놓아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백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7년 됐을 때였나? 그때 종로 쪽에 잠깐 어디 갈 길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묘역에서 이제 들어오는 전철, 지금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제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자살 방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없을 때였거든요. 노란 줄만 있는. 그때 열차가 들어옵니다. 띨릴릴릴리 소리 나는데 그 밑에 철길 계속 뚫어져라 보는데 어우,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오 시오시오. 근데
세상에 그럴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런 생각 났어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또 시험 봐서 들어가서 겨우 되고 고등학교 나오면 당연히 대학생이 될 줄 알고 대학교 갔다 오면은 취업하는 넥타이 매는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문계도 겨우 가서 대학교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점수가 400점 만점에 100몇 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원서 잘 안 써주시고요. 그 성적 갖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넌 지방대도 못 간다고 차 재수하라고 그랬죠. 그때 삶의 의욕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잃었을 때였는데 집에 1년 6개월을 그러고 놀고 먹고 하면서 누워있다가 살만 드륵드륵 찔 때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졌었죠. 그때 어머니가 저를 디자인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랑 함께 상담받고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정확히 1년 6개월인가 8개월 배우고 수료를 할 때쯤 돼서 학원이 또 망했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이전됐어요. 종로에 있던 게. 그래서 강남에서 마저 교육 마치고 포트폴리오 꾸미고 아 그때도 리즈였어요. 솔직히 리즈 시절 그때 막 아는 누나들도 많이 만나서 그때 막 말문이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그때 별명이 나태지였어요. 나태지. 제가 그때 한창 카스테프의 서태지 음악을 맨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보다는 나태지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때 거기서도 좋아하는 여자도 한 명 있었고 두 명 있었고 근데 거기서 몇몇 누나들이 저한테 유혹의 손길을 뻗었던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아 눈치가 없었어요. 제가 모르죠. 그때 잘 됐으면 결혼해서 지금 애 아빠가 돼 있을지.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요 아유 알바는 뭐든 다 잘할 수 있었는데 뒤통수도 한도 많이 당하고 나중엔 또 7년 동안 또 독수공봉 아저씨 백수 생활하다가 종이 모형도 했고 그러다가 여동생이 일하던 편의점으로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해서 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일하다가 아 어느덧 13년이 흘렀어요. 거기서 제 유년 시절 다 끝났어요. 27살 때부터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13년 동안 일하고 와 지금도 생각나요. 간판이 철판으로 뜯겨져 나가고 그때 비도 오고 은행 이파리가 막 떨어질 때였거든. 그때 같이 일했었던 분들도 거의 1년 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제가 거의 토박이었죠. 지금은 신사 가로수길에 가면은 신사 가로수길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그게 폐점되고 없어졌는데 그리고 바깥쪽에 신사 본점이라는 데서 일했어요. 거기서 2년 일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뭐 그런 거 하나 못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저를 막 내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저를 안 쓴다고 했을 때도 근데 혹시 주변 지인들이나 단골분들이 저를 얘기해서 다시 또 불러서 면접 보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이 방송하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28분이나 지났는데요 저 이 방송하는 동안에 그 전에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참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목표는 그거였어요. 제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진짜 빌고 또 빌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막. 근데 단독주택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소리 들릴까봐 샤워기 틀어놓고 그랬어요. 밤에 이 새벽에 아 그리고 근처 마트에서 1980원 하는 이 파란 코끼리 맥주 사왔어요. 안주거리 하나 살거 번데기나 골뱅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집에 사놓은 안성탕면 부셔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휴 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또 막 성적인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삶의 뭐 그런 가치도 약간 끊으려고 했었던 이야기도 했죠. 오늘 한 얘기는 그거네요. 건강보험 그 돈 내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돈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어머니 앞에서도 뭐라고 찍소리 말도 못하고 입만 푹 닫고 이런 저의 무능함에 무기력함에 그리고 이 가난에 아주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 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동정남 진짜 어느 영화처럼 지금 삶의 제 이 모든 인생사는 이겁니다. 42살까지 못해본 녀석 윤호. 진짜 가까스로 좋은 여자가 있었으면 뭐 입이라도 맞춰보거나 입맞춤이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걸 그랬어요. 저는요 20대 중후반이 되면은 연애사 치고 뭐 극장 갔다 오면 밥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마지막에 또 찜질방도 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생겼어요. 없고 더 웃긴 거는 하늘은 높디 높이 푸르르고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은 뜨겁고 따사로울 때 이런 날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한강 고수부지나 남산 타고 케이블 타고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높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다고 그리고 남산 타워 밑에 내려오라서 남산 그 유명한 돈가스도 먹고 싶다고. 제가 돈가스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윤호의 식탐 기행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태까지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전에 찍었었던 사진도 공개하면서 그때 있었던 썰 같은 것도 좀 풀고 그럴게요. 지금 아이디어나 생각하는 건 무궁무진 많거든요. 군대 얘기, 편의점 얘기, 혼잣말 에세이, 가끔 뭐 나방 특집 같은 거.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갑작스럽게 새벽에 켰는데 어느도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내일 분명히 또 왼쪽 엄지발가락에 통풍은 또 땡겨오겠죠. 지금 맥주 먹었으니까. 옛날엔 날라면 다 먹었는데요 지금 날라면 4분의 1은 더 많이 남았어요. 이 방송 끄고 자기 위로 한번 하고 그리고 샤워 한번 크게 한번 때리고요. 잠 또 역시 안 오겠지만 엄마 운동 갈 때쯤에 잠자는 시늉 하다가 그러면 또 진짜 깊이 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내일은 오늘이구나. 오늘 또 9시 되면 또 아침 일찍 로또방을 가가지고 로또를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즐거워야 할 토요일입니다. 제게는 모험이 가득할 것 같았던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의 토요일은 로또 1등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너무너무 현실적이 됐어요.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고 중학교 때는 오락실 주인이 꿈이었고 또 커가지고는 비디오 가게 주인이 꿈이었고 지금은요 너무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6, 7층 복층의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맨 꼭대기층에는 어머니 모시고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그런 집을 어머니로 드리고요 6층에는 여동생네가 살고 5층엔 제가 살고요 맨 1층은 여동생을 위해서 커피숍 하나 차려드리고요 하나 주고 나중에 2, 3층은 4층은 세를 주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 스포츠카나 뭐 람보르기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요. 또 겁이 많아서 운전도 잘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아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 외롭지 않고 싶습니다. 도대체 제 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 이상형으로 치자면 참 AV 계열이 좀 많았어요. 또 야동 쪽으로 좀 가네요. 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첫사랑의 AV 배우는 키라라 아스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카와란, 세 번째는 카스미 카오, 네 번째는 산호다 아유미, 다섯 번째는 줄리아, 그리고 마지막 코바야카 레이코. 한마디로 저는 뭐 제 AV계 쪽에서 제가 좋아했었던 저의 욕구와 욕정을 달래주었던 분들이죠. 여러분, 자기 위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욕정 욕구를 못 참아가지고 칼 두고 나가가지고 밤길 걸어다니는 여자 막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 성추행 하는 것보다 저처럼 자기 위로 하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공허함도 나고 허전함도 있지만 그래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혼자만 에세이 긴급방송이라고 했는데 술 먹고 날라면 안주 사만 먹다 보니까 개소리 헛소리 다 짓거렸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가난이 싫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자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아 이거 왠지 방송 19금인가 18금 달아야겠는데요. 아 잠 못 드는 밤에 윤호는 여전히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또 편지를 쓰겠죠.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제게 제발 기회와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면요, 진짜 방송 장비 아주 새깔하게 해가지고 진짜 먹방도 하고 게임 방송도 하고 뭐 그러고 싶네요. 지금 방송 장비가 그나마 나은 게 이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서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 한글 창 띄우고 글 써놓고 저작권 없는 음악이나 배경음 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네요. 제 첫 번째 소원은 가난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 당첨되는 겁니다. 아 2등이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 아 이제는 하고 싶습니다. 자기 위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 나,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우리 매제,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터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너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떠올다 보면 마음이 텅하니 시원해야 되는데요. 아, 아직도 꽉 막힌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제 방송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 가난이 싫어서 로또와 1등 당첨되는 걸로 독립을 꿈꾸는 한 남자로 봐주십시오. 아시잖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 10원을 했고 로또를 한지도 15년이 된 남자라는 걸요. 여러분, 혼자만 에세이 잠 못 드는 밤에 윤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돼줍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힘들면 이렇게 긴급방송 중간중간 해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건강보험 돈 나가는 거 그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보여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게임 화면에만 눈에 몰두하고 있었던 제시안이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정말 싫었거든요. 아, 이 방송 끝나면 통곡해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운동하러 갈 때쯤 맞춰서 잠자는 신용을 해야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